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이 오디션 원 프로젝트 일환으로 펼쳐지고 있는 나도 트롯입니다. 자, 벌써 2021년 상반기 결선 날이 돌아왔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예, 우리 이제 우리 참가하신 분들의 오늘 노래를 듣기 전에 자, 오늘 심사를 맡아서 수고해 주실 분입니다. 전 조영필과 위대한 탄생에서 건반 세션을 맡아서 활동하셨던, 또 현재는 작곡가 겸 편곡가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우리 최경식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뭐 코로나 또 더위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뭐 행사도 거의 다 취소가 되고. 그렇죠. 예. 자, 오늘은 이제 일곱 분이 원래 이제 결선에 오르셨는데, 두 분은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어서 참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총 다섯 분이 겨루게 됐는데요. 자, 첫 번째 참가자십니다. 우리 재현우 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현우 씨.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잘 지내셨죠? 아,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도 먼 길을 이렇게 마다하지 않고 이렇게 올라오셨는데, 자, 오늘 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참가곡은 님이요. 그리고 사랑나그네를 참가곡으로 들고 나오셨는데, 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현우 씨 첫 번째 참가곡 리뮤,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라 어쩌라고 아니 되어 못 가오 나를 두고 못 가오 그 사랑 다 받기 전에 가슴아 다 펴마리 마다 님의 손길 뿐인데 님이시여 차라리 죽으려 세상에 사람 못하리 내 사모하는 님이여 아 님이여 아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마스크를 좀 기분 좋게 벗었습니다. 임시치아 보이시죠? 임플란트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에 참 되게 불편했었습니다. 지금 끝나셨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 임시치아를 지금 했습니다. 아니, 가수 추가열 씨하고 좀 비슷했었는데 이제는 또 틀리는데 살찐 추가열 씨 제가 엄청 지난주말에 예전에 제가 통통할 때는 예전에는요 임채무 씨하고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누구요? 임채무 씨. 또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데요. 그래요? 자, 역시 대표님은 팔색조. 예, 그만큼. 자,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그 재현우 씨. 자, 심사평은요. 두 곡 모두 다 듣고 난 뒤에 네.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이, 여러분 다 공이 같습니다. 그래서, 자, 제가 멘트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자, 우리 그 재현우 씨의 두 번째 참가곡입니다. 우리 그 박정식 씨의 사랑 나가네. 자, 갑니다. 찾아 떠나간다 어느 님이 있으려나 나를 기다릴까 꽃바람이 불어오는 산을 넘고 간 건너 님을 찾는 내 이름은 사랑나기네 가야 할 머무를 곳
그곳에 있으려나 우린 이미 쓰려나 꽃바람이 불어오는 산을 넘고 간 건가 님을 찾는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사랑 나그네 감사합니다. 아우 잘 들었습니다. 자 자리에 좀 잠깐 좀 서 계시고요. 자 우리 그 재윤우 씨의 총평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뭐 중간 결선, 상반기 결선이 되니까 훨씬 좋아지셨는데요. 그렇습니다. 김이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부르셨어요. 잘 부르셨는데 이제 아쉬운 게 이제 마이크 사용법 같은 게 그러니까 고음 올라와서 소리를 이렇게 음량이 커질 때 조금 이렇게 좀 조절이 좀 아니면은 그 상태 그 거리라도 그 목 조절을 통해서 이 볼륨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아쉬운 게 진짜 잘 부르셨는데, 제가 이제 제 욕심에는 좀 더 이 곡의 해석이 좀 더 찐득하게 좀 불렀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빠질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조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만 조금 뽑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입니까?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재윤우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아, 우리 두 번째 참가자십니다. 아주 팝송에 뛰어난 실력을 갖추신 분이에요. 남양주에 사시고. 자, 우리 그 두 번째 참가자, 우리 그 김주아 씨.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갈수록 다들 멋있어지시고 예뻐지시고 그래요. 참 부럽습니다. 아, 저는 자신이 없어가지고요. 자, 오늘 이제 준비하신 곡이 윤술 씨의 사랑만은 않겠어요와 그리고 나훈아 씨의 이제 갈무리 두 곡 준비하셨는데, 자, 오늘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도 사랑이 괴력인 줄 알았다면 차라리 당신만을 만나지나 말 것을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뭐 그 시절 그 추억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이 않겠어요. 감사합니다.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지 뭐
생각이 또다시 온다 해도 사랑만이 않겠어요. 자, 잘 들었습니다. 자, 뭡니까? 심사평은 자, 두 번째 곡 다 듣고 난 뒤에 총평 듣겠습니다. 자, 우리 그 김재화 씨의 두 번째 곡 이제 나훈아 씨의 갈무리 준비하셨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재화 씨의 두 번째 곡 자, 갈무리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거짓은 말할 순 없어도 서로 만나도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이제는 남인 줄도 알아 알면서 왜 이러는지 몰라 두 눈에 눈물 가렸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이제는 정말 잊어야지 오늘도 사랑 가물이 우는 줄 알아 지나간 꿈인 줄도 알아 그런 줄 뻔히 알면서도 마음을 잡지 못하잖아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미워 다시는 생각 말아야지 오늘도 사랑 가물이 감사합니다. 예, 아,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음악은 계속 흐르고 있는데 멘트가 앞섰네요. 죄송합니다. 자, 우리 그 김주아 씨에 대한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잘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잘 부르셨는데 이제 발음이 이렇게 조금 너무 많이 굴리시는 것 같아. 예, 뭐, 그것도 뭐, 하나의, 뭐, 그, 색깔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뭐라 그러지, 그, 미성으로 불러지거든요. 지금 보면은, 진성이 아니고. 그리고, 곡을, 노래를 너무 이쁘게만 불러지려고 그래요. 이 경영이. 그래서, 곡이 조금, 조금,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쏟아낼 땐 좀 쏟아내고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가 계속 지켜봤거든요. 노래도 잘
좀 뭐라고 하면 냉정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너무나 굴린다. 그리고 이제 우리 최경희 선생님께서는 그걸 하나의 좀 좋은 점으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율동을 좀 봤어요. 네, 아주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이분을 볼 때마다 꼭 한 분이, 제가 이제 좋아하는 형님이십니다. 또 유명한 작곡가이기도 하신데, 그 형님이 연상이 돼요. 아니, 근데 여기 저, 예. 재현우 씨랑 박현희 씨랑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아니요, 아니요. 아니, 농. 아, 예, 그래요. 자, 아. 자, 우리, 저, 충청도 양반입니다. 저 부여에서 올라오셨는데. 아무튼, 자,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희 씨, 자리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이제 뭐 본인은 몇 번 전 오셨어요. 그래서 자 우리 그 박현희 씨가 준비하신 거 두 첫 번째고 차창에 흐르는 이별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두 곡을 준비하셨어요. 자 우리 박현희 씨 첫 번째 장가곡 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의 두 눈에 맺힌 눈물을 애써 뒤돌아 웃으며 외면했던 이유는 가슴 속에 간직해 놓은 사랑이란 이름이 이별 앞에 진정 너무도 초라했기 때문에 지금 흐린 차창 위에 내리는 서글픈 비를 보면서 이제 잊혀진 이별에 슬픔에 젖어 봅니다. 때없이 나를 뒤흔드는 절망에 초라한 나의 모습은 그대의 슬픈 뒷모습만 그리며 늘 느끼고 있는데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대의 두 눈에 맺힌 슬픈 눈물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내 앞에서 멈춰진 듯 움직일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때없이 나를 뒤흔드는 절망에 초라한 나의 모습은
그대의 슬픈 뒷모습만 그리며 늘 흐느끼고 있는데 그때 나를 바라보던 그대의 두 눈에 맺힌 슬픈 눈물 때문에 흘러가는 시간들이 내 앞에서 멈춰진 듯 움직일 수 없어요. 움직일 수 없어요. 감사합니다. 예, 자, 셀브로 주신 답습니다. 감사합니다. 전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자, 네, 두 번째 참가 곡입니다. 아, 우리 전영록 씨의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아주 신나는 곡 준비하셨어요. 자, 가볼까요? 갑니다.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지금은 지나버린 바람이 쓸쓸하게 나를 감싸주네. 언젠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만 어둠의 추억이라 이제는 잊어야지. 우리 이제 지난 얘기 불꽃처럼 날리우고 전부는 타인처럼 언젠가는 미련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지금은 지나버린 바람이 쓸쓸하게 나를 감싸주네. 언젠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겠지만 어둠의 추억이라 이제는 잊어야지. 우리 이제 지난 얘기 불꽃처럼 날리우고 전부는 타인처럼 언젠가는 미련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선곡을 잘했어요. 발라드 한 곡. 아주 빠른 거. 감사합니다. 거. 예. 자, 우리 그 박근혜 씨에 대한 심사 총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부르셨습니다. 어쨌든 저 전반적으로 먼저 오늘 뭐 이렇게 좀 수정이 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잘 부르셨습니다.
잘 들었고요. 다 뭐 더 하실 말씀 없으니까 뭐 100점 만점에 100점이신가요? 아,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번째입니까? 네 번째 참가자세요. 우리 그 자, 우리 그 주현 씨. 자, 뭐 갈수록 예뻐지십니다. 뭐. 저 주현 씨 보니까 처음 뵀을 때하고 좀 지금 오늘 또 보니까 많이 달라졌죠? 이제 조금 네. 네. 면이 익었으니까. 아, 그래서 저기 뭡니까? 뭐 의상도 의상도 뭐 날로 아주 뭐 이뻐지셨어요. 네, 그래요. 자, 우리 그 주현 씨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 주현입니다. 예. 자, 저희 더 이상 뭡니까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 주현 씨 미운산에 예, 미운산에가 그 가수분 이름을 유진아 씨 예, 유진아 씨 거죠. 그리고 인연인가 오빠 본인 곡. 예, 두 곡 준비를 하셨습니다. 자, 두 곡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난 여자의 가슴에다 볼을 던진 사내야 떠나버린 사람이라면 사랑한다 말은 왜 웃던 얼굴이 웬일인지 요즘 우울해졌네 순진한 내 가슴에 물을 던진 사내야 미운 사내 미운 사내 얄미운 사내 제가요
오늘 좀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좀 망가지려고. 근데 왜 카메라는 저 편집할 때 안 나오니까 망가져도 괜찮은데, 여러분들께서 또 좀 보니까 좀 뭐죠? 긴장감을 좀 덜어주기 위해서 제가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점잖게 망가지고 있는데요. 아이, 고맙습니다. 제가 또 봐서 편집하다가 내 모습이 좀 이쁘게 나왔다 그러면 잠깐 한 2초만 더 들어가야지 오늘. 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 저기 상가곡이죠. 네. 본인 노래 그 인연인가봐. 네. 인연인가 맞죠? 인연인가봐. 네. 근데 보니까요 여기다 1번을 해놨어요. 2번인데요. 네. 저 헷갈렸습니다. 아유, 네, 죄송합니다. 예. 그냥 1번 틀을 틀어버릴 걸 그랬는데, 그냥. 네. 자, 그래요. 뭐, 다 그럴 수 있죠, 뭐. 자, 우리, 주연 씨의 두 번째 참가고, 인연인가 봐. 갑니다. 너와 내가 만나서 인연을 맺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했지.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근심 걱정 모두 잊고 둥글게 살자. 그래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래 너와 난 인연인가 봐. 인연을 맺고 따뜻한 가슴으로 사랑을 했지.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우리 사랑 변치 말아요. 아낌없이 사랑을 나누면서 걱정 모두 잊고 둥글게 살자. 그래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래 너와 난 인연인가 봐. 세월 속에 모든 것이 변한다 해도 걱정 모두 잊고 둥글게 살자. 그래 그렇게 살아가 보자. 그래 너와 난 인연인가 봐. 감사합니다. 예, 참 노래도 노래지만요. 아, 그럼 뭐 율동이 참 저도 언젠가 한번 배우고 싶은데. 자, 아무튼 잘 들어봤고요. 우리 그 주연 씨에 대한 심사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부르셨어요. 감사합니다. 먼저보다는 이제 조금 이제 물론 뭐 긴장을 하신 것 같은데 먼저보다는 조금 풀어지신 것 같아요.
잘 부르셨고, 뭐, 조금 더, 그, 욕심 같아서는, 그냥 좀, 그, 트로트가, 간드러지게 좀 나왔어. 먼저도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네. 조금 더 간드러지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참고로, 왜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하도 많이 해주셨어. 무슨 뭐, 뭐 댓글에 거 아닌가요? 해도 안 고치죠. 네. 자, 우리 그 주현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마지막 참가분, 우리 문채윤 씨, 잘로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문채윤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 그래요. 네.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몸은 어떠세요? 아, 조금씩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운동하고 또 약 먹고 하니까. 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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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몸 운동이 최고입니다. 또 이제 또 식사 식단도 잘 플랜을 짜서 잘 드시고 자 이거리 형님은 아주 딱 품에 제 품에 들어옵니다. 날씬해요. 아 우리 마지막 참가자십니다. 우리 그 문채은 씨. 자 우리 그 한마른 대동강. 아유. 첫 번째 한마른 대동강 완전히 뭐 옛날 그 트로트인데 정통 트로트잖아요. 네, 그렇죠. 정통 트로트죠. 어찌 이 곡을 준비를 하셨을까요? 글쎄 또 요즘에 또 유행인 것 같고 그래서 요즘 유행이에요? 배워본지는 지금 배운지는 별로 안 됐는데. 예. 아 그래요. 많이 부르더라고요. 저도 한번 또 불러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제. 레트로니까 예 그래요 자 그럼 우리 문채윤 씨의 첫 번째 참가곡 한마는 대동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다치도 없을 소냐. 아, 아, 썼다가 찢어버린 한마는 해동강. 아,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이제 문채윤 씨 두 번째 참가곡 본인 곡이죠. 못된 남자. 참 누구를 생각하고 만든 곡인지 모르겠지만 참 못된 놈입니다. 자, 갑니다. 문채윤 씨에 대한 청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먼저보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들 그 아 예 맞습니다. 제가 지적했던 것들이 좀 개선이 좀 된 것 같아요. 뭐 지금 한마는 대동강 같은 경우 아주 이렇게 간절하게 아주 잘 부르셨어요. 근데 그 이건 뭐 지적이라기보다도 뭐 지적은 맞긴 맞는데 이제 그 발음이
그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쓰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글씨하고 소리 내에서 우리라는 걸 하잖아요. 그래서 울밀대야가 아니고 울밀대야 이걸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리 나는 대로 발음을 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신 소리, 것 같아요. 소리가 나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 쓰는 그 말대로 그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울밀대야 그러면 이게 굉장히 어색하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소리 내는 대로 하거든요. 그래요. 오늘 그 그리고 이제 조금 이제 더 이제 욕심을 내자면은 성량을 좀 더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성량이 물론 뭐 지금 뭐 이렇게 아주 나쁘진 않은데 좀 쏟아낼 때는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확 몰아칠 때는 이게 센 소리가 좀 나와줘야지 이제 좀 이 가슴에 확 꽂히는데. 조금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량을 좀 키우는 그 트레이닝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채원 씨 수고 많으셨습니다.